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요즘 제가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뭐 리모델링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컴퓨터 책상 정리를 좀 했어요. 그냥 좀 안 좋던 낡은 그 책상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책상을 구입을 했습니다. 환경이 훨씬 좋아졌죠? 뭐 그렇다 그래서 컴퓨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여러 번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수 없고 요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싹 갈아엎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편집을 너무 안 하면은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부지런히 또 동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짧게 가죠. 짧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곳에서 파레트 하차를 하고 있어요. 파레트 하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게 가벼운 파레트예요. 무거운 파레트는 아닌데 오늘 한번 넘어갑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파레트 짐이 한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제품이 넘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회전하는 부분 지금 저 물건을 내려놓은 앞부분에 보면은 땅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기울어진 땅이겠죠.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은 랩이 한 겹만 감겨져 있죠. 한 겹. 저 한 겹이 감겨져 있다는 것은 이제 짐이 이 제품 자체가 박스가 가볍기 때문에 한 번만 감았지만 만약 두 번을 감았다거나 그 이상 단단하게 감았다면은 안 넘어갔을 수 있었겠죠. 자, 저는 이제 평상시와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한 파레트는 저 현관 안으로 집어넣어 드리는데 거의 이것도 공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집어넣어야 되죠. 아시다시피 저 강화 도안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파레트를 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날은 여기는 몇 파레트 안 되기 때문에 이날은 몇 파레트 안 됐기 때문에 한 파레트씩 뜨려고 하다가 파레트가 또 잘 맞아 있길래 두 파레트 떴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기를 떠가지고 가는데 이럴 경우 저 뒤에 있는 파레트는 보이지가 않죠. 그렇다면은 제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는데 기울어져 있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회전하는데 넘어가죠. 저 넘어가는 것 자체를 그 전부터 만약 이 파레트가 없었으면 그 앞에 파레트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안 넘어갈 수도 있었죠.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뭐 그거야 모르겠지만 안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파레트씩 뜨는 게 오히려 더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 파레트를 떴으면 여기 이제 넘어가려고 그럴 때 얼른 바닥에 내려준다든가 해갖고 어떤 대처를 했을 텐데 두 개를 뜨게 되니까 그 앞에 게 대처가 안 됐죠. 저는 뭐 똑같은 속도로 다녔거든요. 뭐 넘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화주분께서도 뭐 깨지는 물건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또 쿨하게 말씀해 주셨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요. 지형이 첫 번째죠. 지형 기울은 것 첫 번째. 그리고 랩. 랩이 약간 부실하게 감긴 거. 그리고 두 개의 뜸으로 해서 저 앞에 게 안 보여서 제가 대처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넘어갈 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처음 온 게 아닌데 지난번에 왔을 때도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흔들리는 짐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하차를 해서 저 건물 앞에까지 가는 동안 뭐 요철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을 하는데 지금 요거
이 앞에 팔레트, 두 팔레트는 또 높아요. 높아서 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넘어갈 것은 넘어간다. 무슨 짓을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것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감으로 해서 이 다음에는 더더욱 조심을 하겠죠. 한번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에 일을 할 때는 더 조심을 할 겁니다. 아주 작은 사고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다행히 저 제품이 뭐 깨지는 제품이 아니라서 큰 다행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작은 해프닝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지게차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